있습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오늘은 보고만 있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쉐이빙폼 앵크룰렛을 해보았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 주말이라 늦게 일어나시고 놀러 나가시고 다들 바쁘신가 보다. 그럼 실시간으로 유튜브 쇼츠나 볼까나. 안녕하세요 코코댕 여러분. 오늘은 멋있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아 뭐야 김치볶음밥? 지금 뭐야 뭐하니? 뭐야 저건 어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잖아? 허클릭! 엄마 아하하 이제 공부하려고 막 마음먹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 근데 좀 전에 나 무슨 유튜브 채널 보던 것 같은데 뭐니? 재밌는 채널이면 엄마한테도 좀 알려주렴. 아 그거요? 아니에요. 유튜브 쇼츠 넘기다가 알고리즘에 잠깐 나온 것 같던데 1초 보자마자 딱 느낀 게 노잼이더라고요. 유튜브가 일이 제대로 안 하는지 막 아무 채널이나 알고리즘 띄워주고. 그럼 저 이제 진짜 공부할게요. 뭐 너 노잼 채널? 힝, 그 영상 만들어서 올리느라 3시간 넘게 걸린 건데 흑이. 아 근데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일 건가요? 설마 또 김치볶음밥은 아니겠죠? 제가 친구들에게 집에서 거의 매일 김치볶음밥만 먹는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게 말이 되냐며 만약 사실이라면 너희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 또 저보고 불쌍하다고 하는 애도 있었다고요. 그니까 오늘은 뭐 다른 거 시켜 먹으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치킨 같은 거요. 네 제발요. 노잼 채널 노잼 채널 노잼 채널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돔. 방금 너 뭐라고 했니? 오늘은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되냐고요. 치킨? 그럼 저녁에 김치볶음밥은 안 먹고? 에? 네. 그래 오늘은 그럼 치킨 시켜 먹자꾸나. 정말요? 야호 신난다. 오늘은 치킨이다. 노잼 노잼 노잼. 띵동 띵동. 아 왔다. 언니 나가요. 후다다다다다닥. 주문하신 치킨과 피자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럼 전 이만 슝. 헉!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어리둥절. 엥? 그나저나 우리 치킨만 시킨 거 아니었나? 왜 피자도 같이 왔지? 엄마 주문이 잘못 왔어요. 어떡하죠? 전화하셔야 할 것 같은데. 뭐? 주문이 잘못 왔다고? 어떻게 잘못 왔는데? 치킨 대신 족발이라도 왔군? 아하하 그건 아니고요. 치킨만 시켰는데 피자도 같이 왔어요. 아무래도 다른 집에 배달하셔야 할 것을 저희 집에 다 주고가신 것 같아요. 빨리 전화해보시지. 치킨하고 피자 맞는데. 치킨하고 피자가 맞다고요? 설마 엄마가 두 개 다 주문하신 건가요? 헐. 왜? 너무 많이 주문했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치킨 피자 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엄마 최고 헤헤. 그래? 그럼 식기 전에 얼른 먹자꾸나. 직분아 뽀뽀야 어서 와서 치킨하고 피자 먹으렴. 와! 피자도 잘 먹겠습니다. 치킨도 있는데? 어머 뽀뽀 아저씨를 준비 안 했네. 잠시만 기다리렴. 뭐지? 잊어버린 사람들이 모두 다 날아다니잖아. 김치포도 몰랐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늘에 나는 초등염자가 되는 바이러스가 퍼졌잖아. 아 정말? 그래서 아까 배달기사님부터 엄마 뽀뽀 그리고 언니까지 날아다닌 거였구나. 와 왜 나만 몰랐지? 알겠어 그럼 한번 나도 날아볼까나? 좀 더 스펙타클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뛰어볼까나? 하나 둘 셋! 아야야야야 헉 대박 뿜뿜인 뉴스 보니까 전 세계에 초능력이 안 생긴 사람이 딱 한 명 있다고 하던데 그게 김지포 너였구나. 불쌍하다. 흑유 흑유.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에 말한 대로 수학 3단원 단원 평가를 보겠어요. 네. 이번 수학 3단원은 내가 100점 맞을 자신 있지롱. 실수하지 않도록 집중해서 잘 풀어야지. 땡. 자 이제 그만. 대박 대박! 이번에 나 100점 확실해! 집에 가자마자 엄마에게 100점짜리 수학시험지 보여드리면 엄마 기절하실지도. 모두들 오랜 옆 친구와 시험지 바꿔도록.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채점을 안 하시고 옆 친구랑 바꿔서 채점하게 하시는구나. 잘됐다. 저번에 희찬이가 내 시험지 채점했을 때 0점 맞아서 엄청 머쓱했었는데 오늘은 100점 확실하니까. 야 볼명 내 시험지에 동그라미 예쁘게 그려라. 오 시험 잘 봤나 보네. 오키 아주 예쁘고 정성스럽게 그려줄 테니 걱정 마. 자 그리고 다시 앞에 친구와 바꾸도록. 엥 뭐야 또 바꿔.
어? 그럼 내 시험지는 정아리? 찌뿌야, 네 시험지 내 손에 있다. 알아, 정아리. 채점 잘해라. 1번 정답 가. 나 2번, 3개, 3번, 기억, 4번, 6개 또는 7개. 25번, 2가지. 우와, 뭐야, 나 진짜 100점인 것 같은데? 아, 심장 떨려. 자, 본가가 시험지 모두 걷어서 앞으로 가져오도록. 네, 휙휙휙. 어머, 이번 단어는 쉬워서 그런지 다들 점수가 잘 나왔네요. 엥, 김집고? 엥, 날 왜 부르시는 거지? 아하, 평소에 0점 받다가 이번에 100점 맞아서 놀라셨나보다. 하하, 네? 이리 앞으로 나와볼래? 에휴, 선생님도 참 뭘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지? 씩씩하게 앞으로 나가는지. 뭐야, 너 집에 무슨 일 있니? 요즘 시험 성적이 너무 안 오르는구나. 혹시 상담할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전화하렴. 에? 뭐야, 빵점? 우성. 선생님, 이거 채점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 채점이 잘못되었다고? 어디 보자. 어머, 그러네. 누가 밀려서 채점을 했네? 이거 집보 시험지 누가 채점했니? 1번에 정답이 2개인데 거기서부터 밀려서 잘못 채점한 모양이구나. 앞으로는 집중해서 잘하렴. 김제보 100점. 헉! 집보가 100점을 맞았다고? 기절. 집보한테 시험 100점 맞아서 축하한다고 해줘야겠다. 어, 봉구다. 봉구야. 집보야, 축하해. 이번 수업 100점 맞았잖아. 너무 자랑스럽다. 고마워. 어, 잠깐만, 봉구야. 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알겠지? 어? 어? 왜? 하나, 둘, 셋, 얍! 헉! 김집구, 너 지금 봉구 때린 거야? 봉구야, 괜찮아? 아, 아파. 야, 김집구, 헤어질 땐 깨끗하게 헤어져야지. 왜 때리냐? 봉구야, 걱정 마. 이제 나랑 사귀면 돼. 엥? 정아리,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헤어지다니, 나랑 봉구가 왜 헤어지냐? 그리고 방금 전에 봉구 뺨에 파리가 붙어서 내가 파리 잡아준 거였거든? 그럼 둘이 헤어진 거 아니었어? 미안. 뭐가 미안한데? 그게 그니까, 아 맞다! 아까 수업 시험지 내가 잘못 채점한 거 그거 사과하려고 집보나 찾아다녔던 거야. 그리고 또 앞으로 나랑 집보 앞에서 사귀자는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럴 리는 없을 테니까. 오, 간만에 봉구가 아리한테 철벽을. 여러분, 오늘은 기분 좋게 이만 실시간.